지난달 3월 2일, 3월 22일 원장님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지수가 이렇게 상승은 하지만 주도주는 탄력이 그렇게 없거든요. 이게 일본봉으로 코스닥을 보면 상승하는 거 같이 보이지만 실제 뭐 많은 어떤 수치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. 이 버거버거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0.5를 넘어서면서 이제 돌파를 할때 이제 좀 힘이 좀 강해지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0.5 내외에서 놀기 때문에 좀 힘이 없습니다. 물론 이제 이게 뭐 제가 그때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이제 이걸 뚫기 위해서는 계속 올라가긴 할 건데 이건 조금씩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렇게 주도주가 뭐힘 있게 진폭이 이렇게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. 진양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좀 보고 방금 보고 있다가 매매를 오전에는 제가 이제 돌파를 좀 시도를 하려다가 일정 부분에서 좀 돌파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계속 기다리다가 이게 2% 못 먹고 그냥 빠지는 바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돌파해서 밀리면은 1%가 빠지면 그냥 바로 손절을 하고 밑에 다시 사거든요. 그래서 이제 빼고 다시 사서 위에서 이제 묶고 해가지고 수익으로 나왔습니다. 어쨌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어떤 제 타점에서 돌아 올라가는 이제 과정인데 너무 지지부진 올라가가지고 우선 뺐습니다. 이게 원칙상은 여기서 이제 해서 돌아 올라가는 게 맞는데. 한 템포 좀더 내려서 이제 돌아갈 거라고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뺐습니다. 우선은 빼고 좀한 단계 더 내리면 돌아 올라가는 걸로 해서 좀 먹으려고 좀 기다리고 있고요. 오늘 당일 주도주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찍어보면 얘네들 타임이 없거든요. 물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타점에는 다 옵니다. 2, 3%씩 이제 다 주고 가는데 크게 오늘 힘이 없는 장이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얘도 이제 주긴 줬는데 힘이 없거든요. 이 정도만 먹고 이제 나오는 게 원칙인데 그래서 뭐 어쨌든 저 같은 경우 오늘 뭐 했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. 우니큐브가 지금 상한 찍 찍기 위해서 이제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항상 뭐 이런 데서 이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제 오후에 돌아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해서 매매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진양산업 방금 했던 거좀 돌파를 실려하려 하다가 전골을 못 넘었습니다. 그래서 빼고 다시 넣어서 일정 부분 먹고 나왔습니다. 그리고 서현도 너무 시간이 걸려가지고 우선은 좀 뺐습니다. 빼고 여기까지 기다렸는데 너무 시간이 걸려가지고 다른 종목 하려고 우선 빼고 팜스토리가 제가 오늘 이제 그거 한다고 스윙 종목이라고 이제 이야기 드렸는데 이런 거 보면은 사실은 15분봉에서는 사실 종배로 들어가야 될 자리였거든요. 그래서 아침에 좀더 내렸으면 했는데 바로 올라가기에 저 같은 경우 그냥 따라서 들어가서 조금 묶고 나왔습니다. 이렇게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타점까지 안 내려오길래 이런 부분에서 좀 짧게 묶고 나왔고요.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도 좀 돌파를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이제 들어갔다가 물론 이제 돌파 비슷하게 이제 하려다가 이제 내려가긴 했는데 오늘 장 분위기가 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우선은 뺐습니다. 장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 빼고 한빛 신풍재지 오늘 또 얼마 안 했는데 하나 둘셋넷 다섯 종목 했죠. 지금 우선은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원익큐브를 간중을 하면서 여기서 상한으로 말아 들어가는지 아니면 오후에 일정 눌림의 어떤 자리에 와서 다시 돌아가는지 그런 어떤 시간대 매매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
끌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. 딱히 오늘 뭐 그렇게 리딩하는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금액은 요즘은 다 거래대금이 다 커졌거든요. 이게 거래대금이 예전에는 1000억 나오면은 그냥 뭐좀 강한 종목인데 요즘은 다 1000억입니다. 다 1000억인데 좀안 강한 애들. 미국장은 보통 뭐 2조, 3조, 뭐 10조 넘어가거든요. 한국장도 이제 뭐한 번씩 1조 때 나오긴 나오는데 어쨌든 오늘은 뭐 크게 뭐 쏠리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원익큐브 관찰하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예,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